안녕하세요. 수지키 지영입니다. 오늘은 유명 쇼핑몰에 나오는 이 양갈래 뿔머리 많이 보셨죠? 그거 해볼게요. 그리고 앞머리 귀엽게 말아줄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줘요. 갈라준 다음에 뿔머리는 높게 묶어야 되니까 자신이 세일러문이 되었다 생각하고 머리를 높게 묶어주어봐요. 귀여운 세일러문 머리 완성! 이제 뚱머리를 만들어줄 차례인데 머리를 똘똘똘 말아줘요. 그냥 감으면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 뚱머리가 아닌 꼬불꼬불 앞머리. 이제 고데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량만 잡아서 귀엽게 잘 되었나요? 자,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눠주신 뒤에 그냥 땄습니다. 갈래로 땄습니다. 완성! 이제 비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이렇게 그냥 써주기만 해서 앞머리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